가정집의 수영장에 곰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여름 더위를 참지 못한 곰이 수영장에 몸을 식히러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이에는 안마 의자다. Why? 구석구석 우리의 문제들을 콕콕콕콕콕콕 만져주니까 우리들의 뭉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안마 의자와 같은 존재 어이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야. 우리 강림 씨는 치매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죠. 네. 그렇지. 왜냐면 계속 뇌를 활용하는 거야. 근데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사연 읽어주시죠. 네, 사연도 시원하게. 네. 2023년 여름은 정말 지구가 펄펄 끓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뉴스 함께 보시죠. 빰빠밤.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상하다. 나 미국 방송 들었는데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한 가정집의 수영장에 곰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곰은 추운 겨울에 먹이를 찾기 위해 민가로 내려오는데요. 올해는 여름 더위를 참지 못한 곰이 민가의 수영장에 몸을 식히러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하와이 마우이 섬에는 태풍과 화마가 도시를 덮쳐 100여 명의 사망자와 10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해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장학봉 기자! 뭐라고요? 지금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다고요? 장학봉 기자! 코로나 팬데믹은 백신을 통해서 치유됐지만 기후 팬데믹은 정말 고칠 수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지구는 망가지면 그냥 끝이라는 심각성을 사람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전쟁보다 무서운 기후 위기와 홍수,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는 환경 문제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즘 정말 큰 문제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살면서 겪는 핫 이슈 중에 하나. 예.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기후 변화나 위기 간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는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얘기도 아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뭘 걱정했어요? 지구가 추워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워지는 거, 기후가 1도 올라가고 1도 상승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사실 모르잖아요. 자, 우리 몸으로 계산해봐요. 36.5도를 넘어가서 이 열이 38도야. 그럼 어디 가요? 병원. 그냥 달려가죠. 열 내리는 노력을 하고 약을 먹이고 좌약을 넣고 난리가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도 조금 대표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적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며 동물이며 짐승이며 쭉 올라가 버리면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오는 노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운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료를 한번 핸드폰에 담아왔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 지속되는 가뭄, 10%의 육상생물 멸종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 30만 명, 2도가 오르면 사용 가능한 물 20, 30% 감소, 해빙으로 했으면 7m 상승, 3도가 오르면 기근으로 인한 사망 1에서 300만 명, 해안 침수 피해 연 1억 6천만 명, 이제 만약 4도까지 올랐다. 사용 가능한 물 50% 감소, 해안 침수 피해 연 3억 명. 지금 자카르타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지구 온난화요? 지구 온난화. 네. 저는 이번에 여름에 진짜 많이 느꼈던 거예요. 막 갑자기 비 오고 막 갑자기 날이 덥고 이러니까 야, 이거 세상이 좀 이상해지네 이런 느낌을 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주부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조금 민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근데 올 여름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라고 표현 안 하고 지구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온난화가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온난화가 지나가고 펄펄 끓는 시대가 됐다. 이게 그래서 더 위기에 가까이 왔다. 환경 위기 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12시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위험도가 큰 건데 전 세계 평균으로는 9시 35분쯤 되고 있고 북아메리카가
10시 17분으로 북아메리카 쪽이 훨씬 더 위험한 지경에 이제 이르렀다. 그만큼 환경 위기가 전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일회용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가급 좀 줄이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된 것 같아요. 뭐 작은 거 하나 좀 실천해야지 하면서 그게 안 돼요.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전 세계의 크리스찬의 인구도 한 15% 20%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운동을 해주면 지구 온난화를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열을 받지 말고 차분해지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먹는 그 육고기들이 그렇게 환경 오염이 많이 되는. 육고기들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키울 때 걔네가 뱉는 탄소가 어마어마하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기 먹는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소들이 뿜어내는 방귀쇠라는 게 있잖아요. 오~ 맞아요. 그만큼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난방, 연료 이런 것들이 대기권에 쌓이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이 지구는 멸종하는 게 바로 지구 온난화의 위기다. 얼마 전에 몽골을 갔다 왔어요. 말 타시는 거 그럼요. 봤어요. 몽골, 몽골은 워낙 추운 나라잖아요. 추운 나라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석탄을 가공해 쓰지도 않고 계속 그냥 바로 떼버리니까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네. 근데 수원시에서 나무 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심은 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나무를 심어주는 운동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노력을 좀 해주고 좀 서로 공조가 되면 좋은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건 뭐 정치인들이 하는 거겠지, 이건 뭐 세상 사람 과학자들이 하는 거겠지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가 된 것 같은 어떤 아픔의 이야기여서 조금씩 우리라도 노력하고 또 힘을 내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애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어이애와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